키프레임을 2로 주라고 하네. 외부 방송인데 고화질로 하려면 키프레임을 2로 주라.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대요. 키프레임이 2 주는 거 모르겠어요. 키프레임이 1을 주라고 했는데 정확히 모르겠네. 문자 세팅도 올렸는데 안 되네. 그래서 키프레임 주 2로 주고 저기로 해라 그렇게 나오는데 정확히 모르겠어. 그 문자 세팅도 했는데 문자 세팅이 지금 이게 푸시가 안 되려고 그러네. 여기 문자가 나올 텐데 문자 세팅이 안 나오고 있어. 고화질로 하기 위해서 키프레임이 2로 주라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주는지 모르겠네. 그 저기 팬더 거기 게스트하고 팬더 거기서 어디선가 하는데 그 방송하기 시작하기 누르는 거그 컴퓨터로 하는 건지 핸드폰으로는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디였어? 다시 한번 두드려 보고서 다시 하자. 지금 저희 커스텀 RTMP인가 뭔가 저기 적어갖고 스트림 URL 하고 스트림 키로가 써놨는데 지금 또 문자 왔다야. 카카오톡으로 문자 왔네. 제대로 안 되니까 저 다시 하세요. 노즉시 고화질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나 봐. 그게 스트림이 안 맞으니까 방송 저기에 올리는 게잘안 되나 봐. 2초 간격을 주라고 했는데 30초 프레임을 주고는 좀 늦으니까 2초 간격으로 해서 고화질로 그냥 업해라 이런 내용이 아마 있나 봐. 팬더TV는 아마 그렇게 하고 있나 봐 지금. 그 문자 안 받아도 똑같은데 여기 올 거야. 내가 설정을 안 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걸 어디다 하는지 몰라서 설정을 어디다 하는지 몰라서 방송하기 그 안내를 봤을 때에는 이게 설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설정값이 잘안 나와. 이제 어디 하는지 몰라서 그 핸드폰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웹이나 PC에서 주다가 해서 설정할 텐데 이게 안돼 있어. 도서관에서 보는 쪽에 도서관에서는 핸드 TV 이용하는 거 방송하기 송출하기 그 그림을 봤거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송출을 2로 해서 맞춰서 송출을 2초로 해서 맞춰라 그런 내용을 아유 그것만 주의해서 그거만 설정하면 될것 같아. 그 내용이 또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 나오거든. 외부 송출 프리즘 라이브에서 송출하는 거하고 한두개더 있어. 세 가지 종류에서 외부 송출 그리고 팬더 TV 방송 거에서 다이렉트라는 방송 하나 있고 PC에서 하는 거 있고 그런 내용으로 있더라고.
그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녹화 방송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이제 캠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모두가 모여서 얘기하는 거. 야, 이거 최재형 목사가 얘기하면 좋을 텐데, 말 잘할 거야, 아마. 그 저기 뭐야, 김여사, 지금 부인 김여사도 하고 방송 출연해서 아마 얘기 토크를 한 기억으로 어디선가 들을 수 있는데 아주 오래된 얘기,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있겠지, 어딘가. 정확히 몰라. 없으면 없고, 뭐 그럴 수 있겠지. 내 생각엔 그럴 수 있을 거야. 이건 얘기는 그냥 다 쓸데없는 소리야. 저게 법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야. 그렇게 나가야지 또 그렇게 되고 아마 그럴 것 같아. 지금 정부가 뭐가 됐든지 간에 우파 좌파 그런 거 없어. 그냥 문제인식으로 문제 풀어보는 거. 그렇게 보는데 간첩은 왜 안 잡는지만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 간첩 좀 잡아라 하는데 간첩을 안 잡아. 그건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 간첩 나라가 되셨습니다 하고 공포하는 것밖에 없어. 불만이 많았어? 그동안 죽어간 놈에게 안 됐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 다치면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있는 게 정신이 달라. 달라졌어. 그래서 그래. 야, 상해를 입거나 뭐 그러면 돈만 주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 그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야. 야, 돈으로 해결될 게 아니지. 어떻게 돈으로 해결될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맞는 주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 다 망해가는 거지. 인간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있는 거지. 돈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야.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지해가면서 편리를 위해서 쓰는 거지. 사람 죽여놓고 돈으로 해결하자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했어. 다치게 해놓고 돈으로 해결하자 뭐 그러면서 있는 거 그건 만능이 그렇게 되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중에 이것만 있으면 다 없애버려도 되겠네. 그렇지, 악등이. 어때? 생각이 별거 아니겠어? 이것만 있으면 축적하면은 그냥 죽여버려도 됐다.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보고 있어. 이 대한민국 사회가, 국가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정신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매국노들이 뭘 좋아해? 국민이 없어. 매국의 행위에 국민을 생각하겠냐. 매국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렸어? 정신을 어떻게 차려야 되냐.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은 인간답게 살아. 보고 있어봐요. 자, 다시 한번 십대자. 아이고, 복귀할 수가 있을까? 소생할 수가 있을까? 환생할 수가 있을까? 다시 정신 차리고서 생각합시다. 야, 아무 일이라도 해봐. 야, 여기서는 안 되나봐. 채팅창도 안 나오고 그런 거 보니까 야, 채팅이 안 되나봐. 방송 이렇게 하면 안 되나봐. 퓨전 라이브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키프레임 주는 거 어딨어? 여기 저기 PC에서는 가능한 것 같은가? 핸드폰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다. 야, 채팅창도 나오고 그래야지. 뭐라도 저기 있을 거 아니야. 뭔 얘기라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학점은 어떻게 잘 안 되고 있나? 채팅 입력도 잘 안 되고. 있어. 야, 전혀 채팅이 안 되네. 채팅이 안 되고 있어. 시지창 입력해도 안 뜨네. 그러게, 이상해. 그냥 입력하면은 이게 뜨는데 전혀 안 뜨고 있어. 야,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봐야지 뭐. 잘 안 됐다는, 잘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기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포지션을 맞춰주면은 작동할 것 돼 있어. 규정되게 있는 그 답을 주면 되는 건데 내가 잘 몰라서 그러지 말아야 돼. 야, 오늘 저기 SK 그 장비 회수하려고 논다고 했더라. 글쎄 오라고 했어. 장비 회수하러 오시라고. 그때 그냥 문자 넣었는데 받았는지 모르겠다. 문자 넣었어. 그래서 오시라고. 아까 저기 문자가 왔더라고. 저를 안 봤나고. 도서관에 있을 때 왔더라고. 도서관에 있을 때. 야, 요번 건 안 되겠다. 야, 문자가 안 오니까 채팅방에 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채팅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다. 야, 이거 좋은 제목이야? 알 수가 없어. 아, 유료 채널이라서 별풍선이 뭔지 몰라요. 하트 다섯 개. 여기도 아프리카 숲하고 비슷하게 나가더라고. 그 가격 환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별풍선. 별풍선. 여기는 하트.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어. 개념이 그렇더라고. 가격 내용은 비슷해.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그런 시그니처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여기 팬더 TV는 여자 캠들이 엄청 많은가 봐. 물론 다른 분도 있고 한데 소수고 도배를 할 정도로 많은 팬더가 있어. 아프리카 숲 저기는 몇 캠들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 각양각색으로 있는 것 같아. 채널 저기 다시 설정하라고 아마 밑에 못 띄우고 그러나 봐.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해보고서 다시 시작할게. 이제 20분에 맞춰서 꺼볼게. 한번. 아니, 요 커피 먹고 집에 가서 해야지. 핸드폰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몰라서 다시 해야지. 야, 아프리카 TV는 내가 핸드폰으로 할 수가 있어. 아프리카 전용으로 해서. 근데 프리즘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할지. 그 전용 저기 외부 장치가 아니라 그 다운로드 받아갖고 저기 하라고 하는 건데 핸드폰에도 왜 설치해서 다운로드 풀면 되나? 모르겠어요. 한번 핸드폰이 아니라 PC에서 아마 전용 그 다운로드 해갖고 풀게끔 돼있나봐. 저는 다시 설치를 받아서 한번 설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외부 장치도 다운로드 하는 거 있고, 그, 직캠을 내부에서 다운로드 하는 거
무한정으로 많더라고. 다시 한번 할게. 이거는 구글에서,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그냥 구글 다운로드 해서 설치한 거야. 아니, 설치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해서 설정해서 들어가서, 게스트하고 팬도 그거, 거기 두 가지 경우, 한 가지 설정하고 두 가지 설정해서 두 가지 경우 설정해서 들어갔는데 잘 안 돼. 야, 저 SKT 브로드밴드 그거 반납 온다고 했으니까 딱딱 죽어가야겠다. 한게 인터넷 반납 기간이 달렸어. 지금 왔어. 5월 1일까지 사용하게 돼 있어갖고 5월 2일날 해치 신청을 해서 5월 1일날 보니까 8만원마가 위약금으로 5월 2일날 가니까는 영원으로 그 계약간 지나야지 빵으로 되더라고. 빵으로 준비. 네, 그런 내용이 있어. 빵으로 준비. 그런 내용. 예, 높인 거 온가 보다. 하드 바. 누구 다니는 건. 이제 여름인가 봐, 여기도. 아이스크림. 야, 그리고 참, 저기, 공부 저기, 편의점에서 어저께 800원. 울자님, 그 계좌번호 넣어서 거기 글로 입금시켜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계좌번호 하나 보냈어요. 우체국 걸로. 야, 우체국 걸 안 써. 그냥 우체국 걸로 넣었어. 동전 800원 못 받아서 그 우체국 걸로 넣었어. 문자 줬어. 아침에 전화 걸어갖고 어저께 이렇게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그랬더니만 계좌번호 입력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800 그 금액하고 계좌번호 넣어서 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계좌번호하고 남은 못 받는 돈은 잔돈 800원이라고 하면서 그냥 입금해 넣어뒀어. 그때만 나중에 오겠지 뭐. 야, 무인점 해봤어 나도. 무인점 애견샵 아니 뭐 애견 셰프 목욕 애견 셰프 목욕 애견 그거 예 알겠네. 셰프 애견 목욕인가 셰프 목욕 애견 알 수가 없네. 누가 해봤어 그거. 셰프로 했는데도 24시간 무인탑배 저처럼 해냈는데 그거 안 돼. 그 애견 목욕시키고 하면은 그 먼지가 엄청나게 털기가 날려갖고 청소하고 뭐하고 해서 셀프로는 전혀 안 될 것 같아. 그 청소하고 뭐하고 다시 가야 돼. 그래서 상시 근로처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애견 셀프 목욕 그 카페 미용실 그런 거 가능해도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무인점으로는 안 돼. 그냥 미용실에서 애견 이렇게 하고 그런 거는 간편하게 할지 몰라도 요즘은 목욕시설 좋아. 목욕시설 좋아서 잘 될 거야. 야, 그렇게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 내용이야. 무인으로 하기 때문은 집단 청소 직감장 해야지. 그래서 다음 사람이 또 쓰고 그랬다고. 그래서 비닐봉투에 기도하고 재우고 피우고 그럴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 트럭이가 엄청나게 달려서 아무데나 붙어. 선풍기 에어컨도 붙고 주변에 다 붙어서 그 청소 잘 안 돼. 관리를 잘 해줘야 돼. 그래서 아직까지 미비하다 이렇게 폭로가 났어. 한 1년이나 돈이 모자라서 코로나 19 때문에 문 닫았고 안녕 이랬지만은 그 더 하고 싶어도 자본이 없어 없다 보니까는 매번 까먹는 거 까먹게 되더라고. 수익이 안 맞아. 수익이 안 맞아갖고
원신 얘기 바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그럼 여기서 종료할게요. 미안. 오늘은 팬더 TV를 한번 좀 틀어봤어.